대한민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영양제를 드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뻑뻑하고 시야는 침침한 것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오늘 추천드리는 피토틱스의 PFA 눈 영양제를 섭취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눈입니다. 40대 초중반 어느 시점부터 눈이 침침해지거나 눈에 쉽게 피로감을 느낄 때 아, 내가 벌써 늙었나? 이런 말을 지나가듯 하며 눈을 비비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눈에는 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뇌 다음으로 복잡한 신체기관으로 꼽히는 눈은 하루에도 10만 번 이상 움직이면서 바쁜 활동을 합니다. 그만큼 피로를 느끼기 쉽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부위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만병이 깃들듯이 눈도 피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시력저하는 물론이고 안압이 올라가고 백내장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한 눈을 평소에 잘 챙기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고 한의학에서는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컴퓨터와 핸드폰을 들여다보느라 혹사당하는 것이 눈입니다. 눈 건강이 악화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눈이 침침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글씨나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니, 팔다리, 허리 같은 곳에서 이상을 느끼면 조금 덜 쓴다든지 자세를 고쳐본다든지 그리고 병원에도 가면서 피로에 쩔은 채 혹사당하고 있는 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방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눈의 피로를 풀어줘야 합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도 근육이 있고 이 근육을 통해 조절 기능을 한다는 것인데요. 마치 카메라의 자동 초점 기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눈 속에 있는 모양체근이라는 근육이 바로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정체는 이 모양체근을 이용해서 먼 곳을 볼 때는 수축하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완하면서 사물을 식별합니다. 문제는 눈이 노화되면 근육의 탄성이 떨어져서 조절력도 함께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 숨만 쉬고 있어도 쉴 새 없이 움직인다는 눈 근육. 긴장과 피로를 풀어 탄력을 찾아주어야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으로 눈의 피로도를 낮추는 게 좋겠지만 잠시도 디지털 기기를 보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눈의 피로를 개선하려면 눈 근육 텐션을 올려줘야 합니다.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루테인이 들어간 눈 영양제를 드시는데 사실 루테인은 눈 피로도가 아닌 황반 변성에만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눈의 피로를 위해서 루테인을 드시고 계시다면 효과를 못 보고 계신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 식약처에서 눈 피로 개선에 도움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가 있습니다. 바로 자서엽이라고도 불리고 붉은 깻잎으로도 알려진 꿀풀과에 속하는 약용식물인 PFA입니다. PFA는 차지기의 학명입니다. PFA는 여러 효능을 갖고 있지만 첫 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눈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PFA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망막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시력까지 향상시켜주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루테올린 성분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눈 보호를 위해 차지기 차를 마셔야 한다고 홍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차지기 잎을 다려서 차를 마셔서 온전한 효능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하루에 엄청난 양을 드셔야 합니다. 아유, 비효율적이죠. 우리가 음식물로 비타민을 얻지만 그 양이 너무 부족하니까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먹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PFA의 효능을 빌어 눈의 피로를 개선함으로써 여러 망막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PFA로 만든 눈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런 사실은 2014년부터 PFA 효능에 주목하고 5년 동안 연구한 끝에 PFA에 대한 특허를 얻은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등록특허 공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등록특허 공보에 PFA로부터 분리한 루테올린과 아피제닌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한 눈피로 개선용 약학 조성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PFA에는 루테올린 배당체와 또 다른 항산화 물질인 아피제닌 배당체가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분석 결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상에서 쑥 솟아올라와 있는 1번이 바로 루테올린 배당체입니다.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것이겠습니다. PFA가 얼마만큼 효능이 좋은지는 특허를 받았으니 당연히 임상실험을 통해 그 우수함이 과학적 결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4주간 PFA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한 결과 눈피로도 개선 지표인 조절근점과 폭주근점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고 수정체 위아래로 연결되어 수정체의 자동 초점 기능을 조절하는 모양체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눈이 피곤하면 당연히 모양체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눈이 침침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PFA 인체 시험 결과 눈의 피로도가 개선됨과 동시에 모양체근의 수축 조절 기능 회복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특허를 얻은 루테올린 배당체를 가득 담아 만든 피토틱스의 PFA 눈 영양제입니다. 이 제품의 신뢰가 가는 것은 현직 약사와 전문 개발팀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매년 엄격한 선정 기준과 심사를 거쳐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되는 SCI급 전문 학술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설계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 식약청으로부터 눈 피로도 개선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루테올린이 풍부하게 함유된 차지기 추출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깨끗한 토양, 물, 온도, 습도 등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전남 장흥 차지기 농장과의 대규모 계약 재배로 100% 국내산 차지기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영양제를 드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뻑뻑하고 시야는 침침한 것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오늘 추천드리는 피토틱스의 PFA 눈 영양제를 섭취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욱이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가격으로 이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눈 건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